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와 전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향으로 카메라 손떨림 방지, 카메라 손떨림 방지 관련 업체입니다. 자, 최근에 카메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율주행과 다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원리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센서 역할을 하면서, 그죠? 주위의 장애물들을 인지를 하고 똑바로 가게 이렇게 되는 게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화전자 이전에 보면 상당히 조금,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보면, 강하게 올라갔다가 제법 크게, 조정받았습니다만, 진짜 마지노선 지켜야 될 정도는 240일은 지켜내고 반등 중에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박스권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 높고, 만약에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면요. 자, 이 구를 논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29,000원권 여기 전고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 좀 더 처지면 상당히 좀 곤란하다. 지금 현재는 60일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봐요.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갔는데 질질질질 그죠? 내려오고 있죠. 또 올라갈 때 또 제법 강하게 반등했는데 질질질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요, 결국은 저점을 잇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를 반드시 25,000원권 여기 60일 권역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되고, 마지노선은 24,000원권 여기는 진짜 지켜야 돼요. 여기를 만약 깨면요, 이번에는 제법 조정을 크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박스권 정도는 유지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수급이 또 좀 그래요. 수급이 안 좋으니까 질질질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보유 비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핸드폰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강하게 반등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지저항 반드시 잘 보시고, 나중에 29,000원을 강하게 뚫어낸다면 30,000원권 정도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여기 밑으로는 처지면 강세는 이제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물어보지도 않는데 닥터K가 답답해서 전략을 저 나름대로 제시하는 종목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제가 상당히 또 마음속으로 아끼는 분의 종목인데요. 워낙 단가가 낮은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야, 머리 좋죠? 그죠? 여기 인근 40,000원권으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뭐 중장기로 해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난 거 알고 있는데 추세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윗골이 달고 할 때 조금 줄였다가, 그죠? 좀 무너지고 할 때 좀 줄였다 다시 늘렸다라 하라고 그렇게 좀 의견을 제시했는데 고집이 센가 봐요. 끝까지 들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엔 제 의견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시기를 강력 권유드립니다. 2차전지 섹터가 지금 특히 소재단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초강세는 좀 무너졌어요. 그죠? 모든 이평선 다 어디에 있다?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빠르게 반등 못한다면, 반등한다 하더라도 11만원권 여기 초강력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전에 지지하던 여기 지지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무너지니까 그 근처 가니까 튕겨 내려오죠. 이평선들 위에 다 있습니다. 여기가 초강력 저항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죠? 밑으로 더 처진다면 비중 축소하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그리고 그 축소했던 물량은요, 한 번에 그죠? 뭐 완전 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76,000원권 여기는 또 한번 지지 강하게 하면서 조정받았다가 올라왔던 권역이니까 좀 줄였다가, 그죠? 여기 권역에 줄였던 물량 다시 사놓아요. 그럼 물량 똑같아요. 오히려 이만큼 세이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승 추세 거의 끝났다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여기는 그래도 상승 추세 마지막 이평선 240일은 살아있었거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이평선들 다 꼬꾸라지면서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양호합니다. 잘 갔어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어저께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그렇고요.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자꾸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0일 권역인 17만원권 여기까지 한번 더 쳐질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뭐 감내한다 쳐요. 이것도 뭐 단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20일이 무너지면요. 여기 밑에까지 15만 3천원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15만 3천원이면 3만원 이상 빠지는 거 아닙니까? 3만원이면 10몇 프로 아닙니까? 한 17% 됩니까? 그러면 뭐 굳이 아무리 내가 수익 중이라 하지만 그거 다 버틸 필요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수급이 뭐 최근에 좋았고 하지만 그죠?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강하게 올라간 애들은 나쁜 게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그냥 차익 실현하려고 빠진다고요. 차익 실현하려고 빠진다고요. 차익 실현하려고 빠진다고요. 그죠? 차익 실현하려고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한번 곰곰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뭐 특별한 악재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니까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로 하셔서 조금의 비중은 줄였다 늘렸다 해 보시기를 저는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건설. 보스코 케미칼도 여기 딱 20일 무너지면 조금 줄여요. 그죠? 아니면 내일 더 빠지면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먹었잖아요. 그죠? 재수 없으면 이렇게 푹 빠져요. 그럼 많이 토해내잖아요. 좀 줄였는데 올라간다? 남은 거 있잖아. 현수님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처지니까 아유 던졌어요. 뭐 한 3분의 1이라도 던졌어요. 그런데 메롱하고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된다? XX가 아니라 3분의 2가 올라가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먹기만 한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진다 싶으면 줄여나가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줄여서 끝내란 말이 아니라 다시 조정받고 반등할 때 이렇게 강하게 갔던 애는 반등 한번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 다시 줄였던 거 사놓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를 하십시오. 해외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죠?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애가 닮아서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죠? 자, 현대건설 질문 주셨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죠? 상승 강하게 했고 네옴시티, 그죠? 사우디 쪽에 수주 받을 가능성 높다라면서 엄청 올랐습니다. 이것도 그죠? 뭐 강하게 올라갔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면서 한 번 더 치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추후에 여기를 지켰어야 돼. 조정 받을 때 이렇게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더 치고 갔었어야 되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여기를 못 지키고 쳐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위를 이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가니까 튕겨 내려오죠?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 위가 다 저항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박스권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 이평선이잖아요. 4만 한 2,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무너지면요. 이제 추세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구나. 밸로잉 상황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여기
4만 4천원권, 4만 5천원권이군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다시 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만 다시 여기 조금 밀리더라도, 이렇게 밀리더라도 힘 응축하고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네옴시티 여기 또쑥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른 이슈 하나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 건설하는 현대 계열의 어떤 사옥인가 그거 짓는 쪽으로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또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규모가 그렇게 대단히 네옴시티나 이런 것처럼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주 전반적으로는 좋을 게 현재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현대건설 정도는 그죠? 워낙 이슈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다가 관심이 조금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왜?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딱 무너뜨리는 순간 아 이미 좀 떨어지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더 쳐지면 안 된다. 여기 위로 4만 5천원 위로 빨리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자, 그래서 요즘에는 쑥 들어간 섹터들이 많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죠? 현대건설기계. 한참 또 닥터K도 말씀도 쭉 드렸고 했는데 최근에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현대 건설 기계 나와라. 자, 별로니까 여기 관심 종목에 없죠? 다 돌려보고, 여기 있는 거다 돌려보고, 여기 괜찮아 보이는 것만 딱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LG화학 최우선주다. 그 다음 차선주로는 삼성 SDI다. JYP, 현대차, LG이노텍 잘 보고, 영업무역 같은 거잘 봐라. 오늘 같이, 떡락이 나오는 장에서도 여기만 유독 빨간 게 많이 보이는 게 보이십니까? 밑에는요, 지켜보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말 바꾸지 않는다.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밑에는 잘 갔던 종목이니까 조정 팍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지켜보는 종목이고 최우선 종목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뻘긋하는 것은 추세와 그죠? 수급에 기인해서 뽑은 종목입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이 약세를 보여도 잘 가고 있는 게 눈에 확인되시죠? 반드시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건설기계는 크게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한번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이야기는 요새 좀쑥 들어갔는데 그러면 뭐 이것도 여기를 이제 올라타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기처럼 여기를 딱 올라타는 순간 따라가도 돼요. 따라가도 되고 여기를 돌려내면 다시 한이 정도의 목표치가 나오겠죠. 여기 정도 나오겠네. 그죠? 자, 이것도 여기 박스권 정도를 이루다가 아까 신세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세가 이렇게 될 가능성 높거든요. 여기잖아 지금요. 한 번에 못 넘어간다고요. 여기서 박스권 좀 이루다가 힘을 응축하고 올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 한다고요. 그죠? 신세계 그러면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그죠? 여기를 한 번에 치고 간다 확률이 조금은 떨어져요. 시장이 만약에 되게 좋아지면 뭐 땡큐지. 여기까지 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강하니까 눌려주면 여긴 바로 매수 포인트 될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기 정도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 잘 탄탄하게 다 지어내는 거 보고 여기 과정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해도 되고 아유, 그거 못하면 올라타고 눌려주면 가격 더 주는데? 가격 더 주고라도 이게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 잡아가면 신세계도 될 테다. 이렇게 두 가지 전략 신세계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아직까지 조금 설명 더 해보자면 자, 그래서 이게 수급도 한번 더 봅시다. 수급 보면 기관이 좀 사들어오고 연기금도 사들어옵니다. 근데 뭐 비중이 4만원짜리가 1000주면 4천만원 아닙니까? 맞죠? 4천 5사 22억이네. 뭐 크게 썩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죠? 외국인은 살짝 던지고 있고
그래서 뭐 수급도 매도 일방도 아니고 하니까 올라타는 거 확인하면 여기 4만 2,300원권이 첫 번째 저항 될 겁니다. 만약 올라타면 여기도 41,000원권도 저항은 저항이에요. 근데 조금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빵갈때 여기를 못 넘어가고 좀 밀린다면 일단 차익 실현 조금 다시 눌려줄 때 재반등할 때 다시 샷 어때? 요런 구간 올라타고 눌려줄 때 여기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비실비실되면 이렇게 비실비실되면 또 던졌다가 내려오면 또 여기 또 매수 요거 반복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리고 서진 시스템.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56,000원. 야, 죽인다, 진짜, 단가는. 여기 정도네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올라가서 그렇습니다만, 포인트는 뭐, 어쨌든 좋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크게 무너질 때 가만 들고 있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무너지기 시작할 때 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거의 다 토해내기도 했잖아. 그죠? 다행히 올라가서 그렇지. 만약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모은 거다 토하고 미치는 거 아닙니까? 200%까지 수익 났었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은봉으로 크게 떨어진 이유 대봐라. 라고 말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많이 올랐어입니다. 많이 올라서. 그죠?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오늘 좀 던졌어야 돼요. 그죠? 장대 은봉 5일선 이탈.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보면, 그죠? 여기 인근. 찍고 크게 밀렸던 자리 인근까지 갔잖아 인근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초강세도 아니고 많이 오르니까 연속으로 며칠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시원차 났고 이봐 봐 어제도 3% 빠졌고 오늘 7% 가까이 빠졌습니다. 도합 10% 아닙니까? 물론 밑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양 버텼으니까 오늘 줄여야 되는데 못 줄였으니까 여기 12만 3천원은 여기 그래도 또 저항받던 데를 강하게 뚫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2만 3천원까지 내려오면 얼마야? 7천원 빠지니까 7천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2%입니까? 아니지. 7천원 2%가 아니지. 4% 5% 한 5%가 가까이 빠지는 거죠. 7천원이면 여기까지 버텨보십시오. 12만 3천원 이탈하면요, 줄이십시오. 그죠? 그리고 줄였던 거, 여기를 만약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를 깨지고 내려오면 줄이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 넣어죠. 줄였던 거 중에 일부 또 넣어요. 추가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박스권 이룰 가능성 있어요. 거기서 줄였던 일부 물량만큼은 사고 팔고도 가능. 더 자세히 100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본인은 지금 쭉 끌고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 50주는 그냥 때려 죽여도 들고 갈 거고 나머지 한 50주 정도는 좀 줄였다 늘렸다 해보겠다.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럼 30주라도 늘렸다 줄였다 해봐요. 그죠? 빠지면 30주 던지고 다시 더 빠진다 싶으면 한 1, 20주 더 늘리고 맥시멈 50주까지는 내가 늘릴 거야. 근데 웬만하면 30주만 매도, 매수 반복할 거야. 근데 더 처질 거 보이는데 굳이 안 던질 거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반등한다 싶죠. 이렇게 사놓아요. 다시 10주 좀더 처졌다가 또 올라가면 또 10주 또 10주에가 30주 그죠? 채우면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단가 여기잖아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살짝 던지기 시작하면요. 매매가 더 조금 쉽게 됩니다.
아, 던지고는 싶은데 다시 못 싸놓으면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이게 손이 잘안 나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있거든요. 다시 못 싸놓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살짝 던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던지고 사고 이게 조금 더 원활하게 됩니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 15만 원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3천 원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내려가면 차익 실현 잘 해나가십시오.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옛날 생각나잖아요. 옛날 생각나죠? 이런 상황이 100% 없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서진 시스템. 자, 서진 시스템은 여기 올라탔다고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오늘 밀리면 일부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았겠죠? 뭐, 5G에도 들어가고, 그죠? 여기가 요새 최근에 5G가 조금 들썩했으니까, 여기 권역에서는 이격이 좀 있으니까 여기까지 먹으러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할수 있겠죠? 최근에 또 조금 이슈 있으니까. 역시나 여기 가니까 윗골이 달면서 그래도 비교적 크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저항대에서 그래도 저항을 좀 받네요. 매물을 좀 받았죠. 거래도 많이 서면서 그죠? 그러면 반반입니다. 거래를 세우면서 크게 많이는 밀리지 않고 그래도 조금의 매물을 받으면서도 잘 그래도 버텨줬으니까 내일 만약 여기 처진다면 일부 물량 축소. 마지노선 여기. 여기 돌파됐던 고점 부위니까 여기에서 반등 해내지 못하면 이것도 이란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고요. 만약에 한번더 치고 가죠. 그러면 여기 120, 241까지 한번 노려보시라. 그리고 밀린다 싶으면 또 줄였다. 지지권에선 또 느렸다. 뭐 그건 잘알 테니까 레기 그렇게 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어저께 강조했던 부분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되 내가 중심이 딱서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과연 잘 가긴 잘 가는데 조정권인지 아니 지금 끝까지 들고 가도 되는 권역인지 그죠?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게 아유 올랐어 하는데 더 가니까 뒤늦게 진짜 며칠 전에 사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됐죠. 많이 오른 것은요 반드시 축소하러 옵니다. 그죠? 이격이 큰 거는 축소하러 오거든요. 많이 오른 것만큼 부담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며칠 사이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그죠? 한 방에 무너지는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OCI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지금 십몇 프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디스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좀 오르고 음봉 떨어지고 하면요. 이 전고점 돌파 시도 넣어다가 크게 밀리고 하면 적어도 이날 정도는 던져야 되는 겁니다. 11%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크게 음봉 떨어지는데 가만 들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떠들어 맞는 겁니다. 며칠 사이에 30%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장기라 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강하게 올라갔는데 음봉을 크게 무너지면 던져야 됩니다. 줄여야 돼. 줄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놓고 그렇게 해 보시기를 강력 권유드리고 지금 위에 꼭대기에 있는 종목은 잘못 사면 안 된다라고 닥터케이는 위험 고지를 되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차익 실현 물량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손절 물량도 무섭습니다만, 왜? 아유, 조금 먹은 걸로 그래도, 내지는, 아 여기까지만 먹을래 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진 경우가 많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은. 그래서 빠질 때더 강하게 빠진 경향도 있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이 그렇게 강하게 놓을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절대로 접근 금지입니다. 이렇게 모양만으로도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평선하고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인접한 이격이 없는 그죠? 이런 종목 LG화학과 같은 종목 3.5%인가까지 올라가다가 시장 시원찮으니까 밀리긴 했습니다만 보합으로 그래도 마무리됐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은 크게 부담 없는데 그죠? 현대차 이런 종목도 좀 내려오면 이격이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격이 별 돌파 이후에 밀릴 때 조정 눌림목 조정 받을 때딱 그죠? 이런 포인트 만약 여기도 놓쳤다면 그다음 포인트는 자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인데 올라타고 눌려주는 여기인데 여기 놓쳤다 쳐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갈 때 어설프게 따라가면 조정 받거든요. 차라리 20일 올 때까지 여기까지 딱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선수급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좋아야만 가능한 건데 이렇게 돌파할 때도 원래는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대차 못 샀다면 이렇게 내려올 때 20일 인근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이격이 많이 없는 이평선 지지권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접근을 하시지 과하게 오른 종목들은 추락한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나빠서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많아지는 구간에서는 강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 태조 이방원 머릿속에서 이제 조금 당분간은 지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정받으면요. 한 보름에서 한달 정도는 제법 지지부진한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더 치고 간다고? 더 치고 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치고 가봤자 이 전고점 넘어가긴 힘들다 보거든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 10%씩 막 그죠? 차익 실현 넣는 이런 종목들 건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땡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 놓을 테니까요. 공부해 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